오늘은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한국 여성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라 생각하고 한번 진지하게 영상 봐보세요. 한 여성이 영업을 마친 가게 앞에서 우산을 펼쳐놓고 노상방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상방뇨만 하고 간 게 아니라 여성 두 분께서는 우산꽂이에 있던 우산도 지꺼 마냥 펼쳐보고 마음에 드는 걸 쓰고 가셨죠. 바로 옆이 인기 많은 고깃집이고 늦게까지 사람이 다니는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드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좌파 우파를 떠나서 FM이냐 정상인이냐를 떠나서 그냥 평범한 인간이라면 저런 행동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야 할 게 정상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우리 여성들 남자는 허구한 날 노상방뇨에도 기사 하나 안 나는데 여자라서 기사 났다. 남자들은 백날 그렇게 해도 기사 하나 뜨지 않는데 여자라고 바로 기사가 나는 거 지겹다. 존나 별일인 척 하는 거 역겹다 저딴 식으로 기사 쓰면 나도 하루에 2000개는 기사 쓰겠네. 라면서 범죄자를 향해서 그 어떠한 욕도 하지 않으며 남자 노상방뇨는 그 어떤 기사도 안 뜨는데 여자가 살다 보면 노상방뇨도 하고 우산도 훔칠 수 있지 왜 그러냐라는 논리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 여성들 발언대로 과연 한국 남성의 노상방뇨는 그 어떤 기사도 나지 않을까요? 그냥 구글에 노상방뇨 남자라고 검색하기만 하면 노상방뇨한 남자 잡고 보니까 수배자였다. 건장한 남성이 노상방뇨하는데 어머니는 무서워서 항의도 못했다. 대낮 아파트 주차장 노상방뇨한 남자 라는 식으로 무수히 많은 기사가 보이시나요? 그냥 구글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초 정도의 시간을 써서 남자 노상방뇨를 검색해보면 팩트를 알 수 있는데 우리 여성들은 남자는 기사가 안 나는데 여자만 기사 나는 게 짜증나니까 범죄자 옹호해줄 거다 라는 논리만 보인다는 거죠. 기묘하게 도덕적 윤리가 마모된 여성들의 모습. FM 많은 여성들은 입만 열면 남 탓을 하며 자신의 탓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런 여성들이 어째서 늘어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죠. 여성시대의 정신적 어머니인 워마드에 올라온 눈물 많은 여자들 커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아 그만 울고 싶노. 그러면 남의 탓을 하면 되노. 너 탓을 하니까 슬퍼지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노. 너가 잘못한 것 같고 너 성격이 이상한 것 같고 문제가 너한테서 나온 것 같노. 지읒하고 무조건 상대방 잘못이노. 진짜 너 잘못이어도 뭐 어쩌라고 사과 그딴 거는 절대 하지 마라. 가슴에 박아라 무조건 남의 잘못이다. 100% 나의 경험담에서 나온 이야기노. 오늘 일이 힘들어서 놈땅 눈물 나올 뻔했는데 고맙노. 라는 식의 내로남불을 장려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조지고 우산을 훔쳐가는 여성들. 그리고 그 여성들을 향해 무지성 쉴드를 치면서 절대 여성의 탓이 아니라고 말하는 여성들. 그 여성들의 뿌리에는 가슴에 박아라 무조건 남의 잘못이다. 라는 진정한 FM리스트 워마드하는 여성의 멋진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인 거죠. 지금 여성들이 얼마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무너져 있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 어떤 잘못을 해도 여성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남의 탓만 하는 여성들. 남자들의 노상방뇨도 수없이 많은 기사로 나오지만 그 기사들을 흐린 눈하고 남자 탓만 하는 모습들.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저 여자들이 변하겠습니까? 부디 이 영상이 널리 퍼져서 저 여자들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FM들의 더러운 이야기가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남자들은 남자라는 이유로 범죄자 쉴드는 안 친다.